4만원대면 꽤 가성비 있는 아이템이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좀 새로운 느낌의 포인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은 지금 시계키 평범남자의 패션 이야기 식스의 채널을 보고 계십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식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을 겨울에 정말 또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 바로 가디건 추천 9가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무신사를 통해서 좀 다 검색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가 마음에 들고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활용하기 좋겠다 싶은 그런 가디건 9종을 한번 선정을 해봤고요. 가디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는 큰 돈을 좀 투자하기 머뭇대는 그런 아이템이지 않을까 싶어서 10만원 넘지 않는 선에서 할인가 기준으로 저렴한 것부터 그리고 좀 가격대가 있는 것까지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디자인도 무난한 디자인도 있고요. 또는 좀 포인트 주기 좋은 거, 그런 다양한 느낌의 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디건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저의 아주 주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고른 디자인이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어커버의 오버핏 헤비 가디건입니다. 원래 가격은 64,000원인데 현재 할인가로 39,8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오버핏 형태의 가디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컬러 같은 경우에는 카멜, 블랙, 그레이 이렇게 총 3가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밑에 부분에 포인트가 있는 거 말고는 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기 때문에 누구나 활용하기 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오렌지랑 뭐 블랙도 있지만 그레이가 가장 또 깔끔하게 잘 빠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있어서 개인적으로 그레이가 가장 좀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처럼 그냥 티셔츠에다가 청바지 그리고 깔끔한 스니커즈를 매칭을 하면 쉽게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디건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커스텀 어클락의 소프트 베이지 가디건입니다. 지금 정가는 4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사이즈 같은 경우는 S부터 프리사이즈이기 때문에 덩치가 크신 분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의 그런 선택지를 늘려줄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바로 컬러입니다. 컬러 같은 경우가 21가지 현재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런 취향 그리고 필요한 컬러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는 진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 가디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처럼 이렇게 그냥 가볍게 면바지랑 매칭을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쉽게 활용하기 괜찮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무신사 스탠다드의 캐시미어 블렌디 가디건입니다. 원래 53,900원인데 현재 할인가로 45,8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사이즈는 S부터 2XL까지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택도 폭이 넓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아까 제품보다는 컬러 수가 적지만 지금 현재로 베이지, 네이비, 아보카도, 차콜 그레이, 코럴 핑크, 더스트 블루, 미디엄 그레이, 초코 브라운, 아이보리, 블랙 이렇게 다양한 컬러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캐시미어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정말 큰 가격대 차이가 됩니다. 캐시미어만 들어가도 그 원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캐시미어가 들어간 것 치고는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특히 할인가로 4만원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가디건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제품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핏을 보시면 그냥 거의 세미 오버 정도의 핏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디건이고 이것도 그렇게 디자인 특이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라지 사이즈는 불구하고 모델의 반 정도밖에 안 넣었기 때문에 길이감도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풀 리들로 해서 이렇게 좀 변형도 최소했기 때문에 이런 분도 좀 세심하게 신경 쓰지 않았나. 그래서 캐시미어 든 제품의 이런 형태까지 저는 4만원대면 꽤 가성비 있는 아이템이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드로우핏의 에센셜 가디건입니다. 가격은 원래 69,000원인데 62,1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M부터 XL까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컬러 같은 경우는 총 5가지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블랙, 그레이, 베이지, 카멜, 차콜 이렇게 5가지를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컬러감으로 판매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울 65%가 들어가 있어서 따뜻함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고요. 저 드로우핏 티셔츠나 이런 것들 갖고 있지만 되게 제품을 잘 만든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이거든요. 또 이 디자인을 보시면 뭐 핏 같은 경우는 거의 오버핏 형태로 툭 떨어지는 그런 느낌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포켓도 있기 때문에 아우터로서 충분히 활용하기 좋은 그런 가디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건 그레이를 착용한 모습인데 깔끔하게 그냥 활용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티셔츠 하나 툭 입고 그냥 가볍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연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탑콜 같은 경우에도 컬러감이 뭐 은은하게 잘 빠진 것 같아서 혹시 블랙이나 그레이 같이 기본적인 컬러 두고 계신 분들은
차콜 컬러의 가디건을 활용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는 꼼파뇨의 랜스월 가디건입니다. 꼼파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션 유튜버 피로님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브랜드고요. 그래서 가성비 있게 되게 잘 나온다 그런 브랜드로 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원래 가격은 139,000원인데 현재 할인가 69,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S부터 라지까지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컬러 같은 경우에는 차콜, 블랙, 그레이, 네이비, 카멜, 레드, 블랙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서 무난한 컬러부터 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컬러까지 같이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가디건 같은 경우도 이제 오버핏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사이즈는 그냥 보통 자기가 입으시는 그런 형태의 사이즈를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배색을 주면서 이렇게 포인트를 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또 좀 포인트가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좀 심심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후기를 다 읽어보니까 두께감이 있어서 좋았다, 또 배색이 있어서 밋밋하지 않아서 좋았다 이런 좀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혹시 좀 아우터 형태의 그런 가디건이 필요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꽤 괜찮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여러분 지플리시의 울 가디건 자켓입니다. 이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정가는 88,000원인데 74,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미디움과 라지 사이즈 총 두 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컬러 같은 경우에는 브라운, 네이비 스트라이프 이렇게 총 두 종류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브라운이 조금 더 활용하기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가디건은 아메카지랑 좀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추천을 드려봤거든요. 앞에 그런 디자인 다 좀 밋밋하고 사실 어디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잖아요. 근데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심플하게 단추 개수가 있고 또 포켓으로 포인트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새로운 느낌의 포인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보온성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형태의 가디건에 와이드 핏의 팬츠를 또 활용하면 더 좀 스타일리시한 그런 느낌도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비슬로 스탠다드의 올리브 가디건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109,000원인데 현재 76,3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사이즈는 S부터 라지 사이즈까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컬러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 베이지, 네이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앞에 가디건과 다르게 조금 자켓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가디건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포켓도 4개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확실한 포인트가 있는 그런 가디건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도 좀 아메카의 느낌 물씬 풍길 수 있는 그런 가디건 생각들이 들거든요. 단정하고 그런 깔끔한 그런 가디건 말고 나의 좀 개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가디건이 필요해 라고 하시면 이 가디건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비스로 스탠다드 자체가 가격대가 좀 있는데 그래도 할인해서 70,000원대면 원래 판매하고는 그런 가격대보다는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비욘드 클로즈의 로맨틱 로고 니트 올 가디건입니다. 사실 이 가디건 같은 경우는 되게 히트친 가디건 중에 하나고 활용하기 꽤 괜찮은 그런 가디건을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정가는 지금 7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스몰, 미디움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울이 50%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엄청 따뜻하다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사실 뭐 입어서 부드럽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좀 까끌한 그런 느낌도 개인적으로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 가디건이 제일 좋았던 게 포인트 정말 주기가 좋습니다. 특히 앞에 이런 형태의 가디건들은 이제 다 밋밋한 형태이기 때문에 쉽게 포인트 줄 수 있는 가디건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이 로고가 진짜 큰 역할을 합니다. 티셔츠에 이 가디건만 입어도 쉽게 포인트를 줄 수 있을 만큼 진짜 꽤 활용도 입장에서는 꽤 괜찮은 그런 가디건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핏 같은 경우에도 거의 오버핏 느낌으로 나서 좀 아우터로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디건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디건이 뭔가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쉽게 좀 포인트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 형태의 로고가 박혀있는 가디건은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비욘드 클로젯 시그니처 파리 로고 라운드 니트 가디건입니다. 가격은 88,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앞에 제품과 동일하게 스몰과 미디움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컬러는 그레이 컬러를 판매하고 있고요. 이 제품은 아까 다르게 원래 또 비욘드 클로젯 하면 또 강아지 그런 로고가 박히는 게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강아지 관계 박혀있고 넥라인이 라운드 형태로 처리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라운드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은 흔하게 보일 수 있는 가디건 형태는 아니거든요. 보통 V넥으로 많이 뺐는데 이거는 가디건을 라운드로 뺐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포인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사이즈를 보시면 남자분들이 하실 거면 이것도 미디움 사이즈를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덩치가 있으시다거나 그런 분들은 라운드 넥을 했을 때 조금 답답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덩치가 있으신 분들보다는 좀 마르시거나 좀 적정 체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활용하시기에 더 괜찮은 아이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를 보시면 역시 강아지가 확실히 되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또 넥라인이 이렇게 라운드 형태이기 때문에 윗부분만 보면 니트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디자인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자인적인 느낌 그리고 포인트 줄 수 있는 느낌 되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추천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가디건 9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디자인 자체가 뭐 특정 아이템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기본적인 가디건을 갖고 계시면 좀 포인트가 있는 그런 가디건이라든가 아니면 디자인이 조금 다른 가디건을 사신 것들을 추천드리고, 난 기본 가디건도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앞에 조금 기본적인 그런 가디건 디자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션 유튜버 식스였습니다. Bye!